헬팍 한인유권자협회에서 봉사해온 박재관 씨가 오는 6월 예정된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정 헬팍 시장을 도와서 좋은 타운 건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찰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팍 한인유권자협회에서 봉사해온 박재관 씨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박재관 씨는 오늘 타운홀에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신디 페레라 의원과 함께 시의원 출마 선언을 하고 크리스 정 시장을 도와 살기 좋은 타운 건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협회 대외담당 팀장으로 활동해온 박재관 씨는 건축과 재정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타운 빌딩 구기를 도와왔으며 현재 타운 플래닝보드 위원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에 참여해왔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어번 에리어가 점점 커지면서 급변 나오는 타운 개발에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바탕을 둔 계획을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크리스 정 시장은 그동안 타운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봐왔다며 전문성을 살려 타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그 봉사 정신에 저는 평가를 높게 해드렸고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선거운동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가가호호 방문은 자제하고 한인 미디어와 SNS, 메일 발송 등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두 후보 외에도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스테파니 장, 플랭크 도나유 등 4명의 후보가 격돌하게 됩니다. KBN 뉴스 김찬내입니다.